이건 뭐냐면요. 불박차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했고요. 상대차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아, 우리 가이피디가 웃어요. 둘 다 똑같네, 그러면서. 자, 내 차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했고요. 상대차는 나는 여기서 직진했고 상대는 여기서 좌회전한 거예요. 근데 길은 1, 2, 3, 4 차로인데 2차로에서 이렇게 가면 연료 직진으로 연결되네요.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요. 4개 차로가 3개 차로 좁아지는 곳이고요.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6888 1.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블박차 2.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상대차 아, 둘 다 양쪽 다 직진금지 좌회전금지 없습니다. 양쪽 다 직진금지 좌회전금지 표시 없음. 자, 둘 다 그 세 번째 둘 다 똑같다. 투표 100분 모십니다. 이거 아주 좋은 영상인데요. 100분을 모셔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좀 어렵죠? 네.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 그 다음에 직진차로 좌회전한 상대차가 잘못이라는 의견이 73%. 둘 다 똑같다가 20%. 여러분들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블박차 잘못이 적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 둘 다 똑같다는 것은 그래 화살표 들어가지 왜 여기서 직진했어 또 여기서 직진하지 왜 좌회전했어 보험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여기 빨간 선 있지 않느냐 분홍선 분홍선대로 갔어야지 왜 어긋났어 그런 얘기인데 이 분홍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분홍선은 안내선이에요. 유도선하고 달라요. 좌회전은 요 분홍선대로 따라가세요 하는 의미입니다. 하이패스 차로 연료 들어가면 요거 쭉 들어가면 하이패스 차로 나와요. 파란선 그려져 있는 거. 또는 오른쪽으로 진출로 나갈 때는 분홍선 그려져 있는 거.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세요. 그런 요 길 따라 나가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유도선이나 차선과는 다릅니다. 아, 이럴 때요. 만약에 여기가 직좌였다면 그럼 여기서 직진한 차에 100% 잘못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직진금지가 없더라도 지시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직진금지가 없으면 직진금지 없고 연결하면 1차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요. 그런 측면에서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내가 앞이 막힌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직좌도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상대차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차는 여기서 가다가 가다 보니까 직진이 이렇게 세 개가 있네. 여기는 여기서 직진해 오니까 아 나는 여기서 2차로로 갈까? 1차로 갈까? 나 여기서 1차로 갈래? 이렇게 교차로 내에서 진료 변경하는 거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으면 요 차가 좌회전할 줄 알고 나는 여기서 직진으로 갈 거야. 이렇게 차로 변경을 살짝 꺾는 중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50대 50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상대차의 잘못이 더 커 보이면서 50대 50의 가능성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 차가 이렇게 가다가 아니 나 1차로 가야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직진하면 조금 좀 일찍 꺾으면 여기서 좀 일찍 꺾으면 이렇게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이 여기라고 그러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이 어디인가 볼까요? 상대차가 아직까지 가운데 지점을 지나기 전에 부딪혔다 그러면 상대차 잘못이 더 크게 봐야 되겠고요. 지났지? 가운데 지났지? 왜냐면 노란, 저 빨간 선대로 갔어야, 여기서 꺾어졌어야 되는데, 내가 지나면 사고 나잖아? 그래서 50도 50까지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붙였다 그러면
여기쯤에서 부딪혔다 그러면 그럼 이 차가 당연히 잘못이죠. 근데 이걸 지나서 여기쯤에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좀 더 지나와서. 네, 좀 더 지나서 지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차의 50대 50의 가능성도 있으면서 상대차의 잘못이 더 커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살표대로 안 갔을 때 지시 위반이라고 보는 경찰관들이 있어요. 근데 2018년 8월 이전에는 경찰은 지시 위반을 안 봤어요.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더니 이제는 지시 위반으로, 그 지시 위반을 한, 직진 금지에 직진했는데 지시 위반을 안 봤어요. 좌회전 금지에 좌회전했는데 지시 위반을 안 봤어요, 경찰들이.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틀리게 하느냐? 대검찰청의 부장검사한테 제가, 경찰이 이렇게 저한테 좀 이제 그 자문을 구하러 왔어요. 경찰들이 잘못하는 거, 자, 이게 교통부냐, 검찰 연구관입니다. 좀 경찰이 잘못하는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지시 위반. 한번 볼까요? 그래서, 2018년 8월부터 직진금지되어 있으면 직진 못하도록, 들어와. 여기 이겁니다, 이거. 대검찰청 형사부 2018년 8월. 이 자료를 보실까요? 2018년 8월에 대검 형사부에서 경찰청에다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요거요. 이런 거를 경찰은 지시 위반을 안 했었어요. 여기서 직진하더라도 괜찮아. 우회전해도 괜찮아. 좌회전해도 괜찮아. 유턴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경찰은 했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2018년 8월에 대검찰청에서 경찰청에다가 이거 고치시오. 그러니까 좀 경찰이 기분 나쁠까 봐 경찰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질문해서 대검찰청에서 법률 해석해주는 질의 회신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거 고쳐! 제가 시킨 거예요. 제가 시켰다기보다는 제가 이거 제일 먼저 고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지식을 직진금지에서 직진하면 지시 위반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한 줄 더 경찰은요, 이제부터 화살표대로야, 화살표대로. 직진금지가 없이 직진하다가 다른 차 사고 났을 때는 안전운전 불이행은 되죠. 그러나 지시 위반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요즘 이런 거 있어요. 직좌, 2차로는 직좌하고 1차로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좌회전, 여기는 직좌, 이랬을 때 직진하다가 좌회전한 차랑 사고 났어요. 직좌 신호일 때. 이럴 때 여기서 직진한 차 요거 지시 위반이다라고 판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경찰은 이걸 들이밀면서 전부 다 직진금지 없어도 지시 위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명확치 않습니다. 여기는 우연히 직좌였어요. 예. 요거는 저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직진금지가 없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갔기 때문에. 게다가 건너가도 똑같잖아요. 건너가도요. 건너가도 두 개 차로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함부로 지시 위반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리고 이게 왜 문제됐냐면요. 이 사람 무면허예요. 무면허기 때 재판받으면서 여기까지 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안 간 거예요. 또 한편 휘정교차로 이쪽으로 들어야 되죠. 그때 어떤 차 거꾸로 들어가서 사고 났어요. 이럴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지 마라. 직진금지 이거 없어도 뻔히 다 알잖아요. 들어가면 역주행이 되잖아요. 휘정교차로는 진입금지 없더라도 지시 위반이다.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끌어다가 전부 다 경찰은 아무 데나 끌어다 쓰려고 그러는데요. 좀 지금 같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나와야 될 텐데 언제쯤 나올까요? 특히 제일 바깥 차로요. 제일 바깥 차로가 아까처럼요. 지금처럼 이런 차로요. 이런 차로는 3차로가 그대로 3차로로 연결돼요. 3차로로.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지구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좁아진다. 좁아지면 직진금지 해야죠. 가면 길이 없어지니까요. 그때 직진금지를 해놓고 우회전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살표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주지방법원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좌회전 화살표 돼 있어요. 여기는 직좌 돼 있어요. 여기서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는 차량 사고 난 겁니다. 여기에 직진금지 없더라도 가면 사고 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시반을 보는 게 옳겠다라는 판결이 전주에서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책임보험밖에 가입 안 돼갖고 합의가 안 돼서 어차피 처벌 받아야 돼요. 경찰관들이 이 두 판결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갖고서 야 이제는 여기서 가면 지시 위반이야 이거 지시 위반이 그런데 그건 명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더라도 연결 그대로 돼 있어요. 가더라도 그대로 연결돼 있을 때는 가더라도 그대로 연결돼 있고 가더라도 1차로 그대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옆에가 직좌인데 그런 측면에서 안전은 좀 불행이죠. 옆에 차 없는데 내가 직진했다 그렇다 지시 위반 잡을 겁니까? 다만 교차로 해서 여기 이쪽에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면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을 잡아요. 왜냐면은 좌회전은 이 안쪽으로 돌아야지 우회전은 이쪽으로 돌아야지 하면서요. 근데 뻥 뚫리고 직진했을 때 그걸 잡을 근거가 있나요? 사고 났을 때는 지시 위반으로 사고 났을 때는 안전운전 불행으로 100대 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고 나지 않으면 이런 게 바로 비보호 직진. 법에 어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비보호 직진 개념. 사고 안 나면 딱 직진했을 때 왜? 뻥 뚫렸으니까. 여러분들 포켓차로에서도요. 포켓차로에서 옆에 차 없으면 쇼 가서 가잖아요. 사고 안 나면. 비보호 직진 개념. 그래서 그리고 또 밤에는요. 차들이 많이 막히면은 옆에 차들이 여기가 직좌인지 직진인지 화살표 표 안 나요. 그리고 어떤 데는 비보좌회전 표시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직진금지 시켜야 될 때는 반드시 직진금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직진, 직좌 이럴 때는 여기에는 직진금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고 안 나죠. 페인트 값이 좀 비싸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직진하게 되면 위험하다. 그럴 때는 직진금지 표시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하급시 판결 두 개 있으니까 경찰에서 이게 경찰관들한테 전부 다 퍼졌어요. 전국의 경찰들이 거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주지방법원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두 판결 갖고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판단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앞으로는 여기 직좌, 여기는 좌회전 돼 있을 때 지나가는 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사고만 안 나면 누가 시비 안 걸어요. 근데 사고 나면 지시 위반으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직진금지 없으면은 지시 위반 아니란 생각인데요.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하여튼 어디서 봤으면 무조건 따릅니다. 제가 제 의견이 맞는지 일부 경찰의 의견이 맞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판사들 하급시 판결이요. 항소시 판결 대법원에 가기 전에는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그거는 믿지 못합니다.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이렇게 다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회전교차로예요. 바닥에는 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때 어떤 차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항소심에서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아니 이쪽에 들어가지 말라는 표시 없으니까 들어가도 안전운전 불행이다. 그래서 항소심은 지시 위반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아이고 이거 한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거 없더라도 이건 들어가면 안 되지. 왜 그랬을까요? 이건 역주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주행.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대법원에 이런 판결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갖다 끌어다가 전부 다 아무 데나 꿰어붙이려고 그러는 저는 그 경찰에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경찰청에서요. 저를 좀 부르세요. 그래갖고 그래 전주지방법원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그것과 실제로 뭐가 다른지를 같이 검토를 하자고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직진금지 화살표가 있는데도 직진금지 하더라도 지시 위반 안 하다가 대검찰청이 하라고 하니까 잊어서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경찰청에서 뭔가가 좀 명확치 않고 판례들이 정리가 안 된 거 그런 거 저랑 같이 좀 토론 좀 하십시다. 한 변호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난번에도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이럴 때 가야 되나요? 하면서 요겁니다. 보시죠.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요. 지금 이런 곳이에요. 옆에는 포켓차로, 우회전차로가 하나 있는 것 같아. 느낌상. 자, 여기서 건너가도 1차로예요. 여기도 2차로고. 그러면 여기서 직진하다가 여기서 좌회전한 차랑 사고 나면은 그러면은 직좌회 신호에 여기서 좌회전 들어오면은 여기서 직진하면은 과실 자체는 100대 0이에요. 근데 100대 0이지만 그러나 여기 차가 없으면은 1차로 쭉 직진하면은 직진금지 없을 때는 직진금지 없으면은 갈 수는 있다는 거죠. 사고만 안 나면. 그래서 비보호 직진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이럴 때 왜 거기서 갔어? 수원지방법원 판결이 있고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있어. 그게 당신 지시 위반이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앞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어떻게 되세요? 이 앞에는 쭉 직진이에요. 쭉 직진 오다가 끝에 와서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여기 오다가 이거 보이는 순간 끼익 하면서 급제동해서 급차로 변경해서 가세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쭉 직진으로 오다가 거의 끝에 와서요. 이제 실선이 저 앞에 보이는데 갑자기 좌회전 화살표 나와요. 그럼 거기서 가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끼익 급제동해갖고 오른쪽으로 다 바꿔서 그 옆에 차들 계속 오면 거기 계속 섰다 가야 돼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화살표가 개판인 데가 참 많아요. 나중에 그렇게 개판인 화살표들을 제가 하나씩 두 개씩 올라올 때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비를 해야 돼요. 미리 100m 전에 직진금지 표시를 해줘야죠. 다 와보니까 직진이 없고 좌회전 화살표밖에 없다? 그럼 무진장 당황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 다른 차가 딱 덮고 있으면은 다른 차 덮고 있으면 이거 압니까?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는 좌회전 전용이 되려고 그러면 직진 금지가 돼 있어야 돼요. 운전하면서 옆에 있는 차로 안 보거든요.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다른 차를 쏙 밟고 지나가면 그렇게 계속 안 보여요. 난 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기 위해서 직진금지 화살표를 바닥에 그려주라는 겁니다. 직진해서 이렇게 요 직진하면 사고 날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포켓차로는 안 그려주더라도 포켓차로 직진하면 역주행이 되니까 그럴 때 포켓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 났다. 그런 것은 회전교차로 사고처럼 거기는 뻔히 직진금지라는 게 뻔히 있는 거 아니냐. 가면 역주행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켓차로 직진하면 안 된다는 건 뻔히 아니까. 그러나 쭉 이어지는 곳에는 직진금지 화살표를 그려주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나중에 한 변호사 당신이 가 된다 했잖아. 그러지 마시고요. 경찰 일단은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기서요. 직진한 사고 나면 내가 책임이에요. 예, 직진한 사고는 내가 책임이에요. 가능하면 화살표 생긴 대로 가시되 다만 항상 제가 얘기했죠. 제일 끝에 경찰은 뭐 차로 위반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화살표 똑같이 그대로 연결될 때는 그럴 때는 이것은 지구 화살표가 페인트 값이 비싸서 그래서 못 그려놨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옳습니다. 보세요. 쭉 보면은 계속 직진이었어요. 마지막에서 우회전 화살표.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옆으로 팍 변경에 들어가라고요? 교통의 흐름을 갖다가 방해하고 더 위험해질 수 있죠. 지금 영상을 몇 개를 갖다가 계속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진금지가 없더라도 갔을 때 가로막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전주지방법원이 아니라 다른 데 하나 뭐 있더라. 성남인가 어딘가. 그래서 내가 가로막혀 있는데 뚫고 들어가는 다른 차들에 방해되죠. 그런 곳은 내가 쭉 이어지지 않을 땐 직진금지 표시를 바닥에 해주는 것이 그게 명확합니다. 불명확하게 해놓고 딱 문제되면은 지시위반이다? 대법원 판결도 없는데? 전국에 제가 지시위반 사건 판결을 다 모아봤더니 5개밖에 없어요. 대법원 판결은 회전교차로 딱 하나예요. 이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근데 판결이 없어요. 근데 경찰에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검찰도 모르는 거고요. 법원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무면허, 하나는 책임범에 안 들어서 그래서 재판에 넘겼다가 그랬다가 거기다 그냥 엎어서 같이 지시위반까지 같이 갔던 게 그게 두 개 있었던 겁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제 의견이 100%는 아니니까요. 저는 합리적으로, 한목적적으로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화살표, 가능한 화살표대로 가세요. 그리고 경찰청에서 화살표를 정비하세요. 중요한 거는 경찰청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미리 해주세요. 명확하게. 제가 이 사건, 요것도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것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요. 1차로에서 직진하면 2차로에서 자전거 차 사고 납니다. 그래서 그러다 사고 나면은 1차로 좀 100%로 생각해야 됩니다. 갈 수는 있지만, 쭉 직진했을 때,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복 2차로. 아, 얘 왕복 2차로다. 왕복 2차로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서 우회전을 못 하는 거야? 오른쪽에 길이 있는데 우회전 화살표가 없어. 그럼 우회전, 화살표 들어가야 되고 우회전 못 하는 거야? 평생 못 하는 거야? 웃기는 거잖아. 웃기는 거잖아. 그지? 1차로 연결되고 2차로도 연결될 때. 그럴 때 여기서 여기다 직자를 주려면은 좌회전차가 많은 모양이죠. 여기다 직진금지 표시를 해줘야죠. 친절하게.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경찰청이 돼야 되겠죠. 도로폭이 좁아지고 넓어지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직진이 가능한데 사고 나면 100대 0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화살표대로 가면서 화살표대로 가되, 그러나 제가 불합리한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화살표대로만 가면은 편안하게 모든 것이 직진금지 돼 있고, 우회전 전용으로 돼 있고, 직진금지 돼 있고, 좌회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불명확하게 쭉 직진으로 딱 갑자기 좌회전 화살표. 쭉 가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 것들은 미리 좌회전 금지, 직진 금지 그런 표시를 하는 게 좋죠. 우회전 금지도 필요해요. 어떨 때냐면 1차로가 직진 겸 우회전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2차로에서는 여기서 우회전 금지가 돼야죠. 왜? 요 직진한 차가 돼 여기서 우회전하 들어가 사고 나잖아요. 그림 그릴 때좀 확실하게 그리십시다. 확실하게. 댓글 좀 보자.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평생 직진마다 지구 한 바퀴 도는. 그렇습니다. 예. 고르고님, 통영구울님, 변호사님 같으면 지적을 해 고치지. 평생 안 고치면. 경찰 평생 안 고치려고 그랬어요. 아, 직진금지에서 직진 빡 하다 사고 나도, 아, 괜찮아, 괜찮아. 안전운전 불이행위 그랬었어요. 그거 제가 고쳐놨어요. 제가 고쳐놨더니 이제는 거기서 한발더 떠갖고 막 진화를 해요. 포켓몬이 막 진화를 합니다. 포켓몬 진화 끝이 없어. 너무 많이 진화를 해요, 너무 많이 진화. 합리적으로 해야지. 아, 파란창님은, 돌기 전에 기름 다 떨어져요. 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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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돌기 전에 기름 다 떨어져요. 그리고 가다가 갑자기 화살표가 직진했다가 우회전 하나만 딱 넣으면, 으아! 여기 가다가 큰일 난다! 끼끼끼끼! 그러면 전부 다 병목현상이 일어나고요. 개판됩니다. 그런 도로 문장 많아요. 다음에 기회 될 때마다 보여드리겠습니다.